오늘 오전장 우리 투자자분들은 어떤 종목에 주목하셨을까요? 인기 검색 상위 랭크된 새빨간 종목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10위는 대한항공입니다. 오늘 항공주 여행주들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9위의 다날은 가상화폐 페이코인의 사용처를 넓힐 수 있는 모바일 선불카드를 출시한다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8위의 포스코 강판은 10%대 오름세 기록하고 있고요. 7위의 세종텔레콤 오늘 10% 가까운 상승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6위의 현대차는 오늘 소폭 내려가고 있습니다. 5위는 비덴트, 4위는 라이백, 3위는 SK바이오팜, 2위는 오로스 테크놀로지, 1위 한농화성까지 지금 바로 분석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100% 리얼입니다. 한 포털 검색창에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글을 보면서 전문가 종목 분석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의 5위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는 비덴트입니다. 비덴트가 최대 주주인 가상화폐 거래소죠. 빗썸의 인수 전에 넥슨 지주사뿐 아니라 해외 투자사까지 참전했다라는 소식에 강세 흐름을 보이다가 지금은 상승분을 거의 다 반납했습니다.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자, 비덴트는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고를 좀 더 외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덴트는 고 외치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덴트에 대한 의견입니다. 13,000원이 오늘 고가다. 위에서 잘 먹고 갑니다. 다들 성투하세요. 차트상 음봉만 안 가도 다행이다. 다 무너졌다. 오늘은 절대 더 못 올림. 곧 2차전 간다. 다들 털리지 말고 붙잡아. 최대주주 프리미엄이 엄청나잖아.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한번 볼게요. 13,000원이 오늘 고가다라고 하신 분이 있으시거든요. 오늘 뭐 지금 진짜 상승분을 거의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전문가님? 네, 일단 뭐 비덴트가 최근에 비트코인 뭐 하락을 했다, 어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뭐 비트코인이 하락한다고 해서 비덴트 입장에서 문제될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시가 하락한다고 해서 주식 거래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주식 거래 물론 더 많이 하겠지만 뭐 폭발적으로 더 많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란 자체가 상승과 하락을 등락을 거듭하겠지만 뭐 하락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예를 들어서 뭐 만 건이 있던 게 영 건이 되거나 뭐 상승한다고 해서 거래량이 만 건이 있던 게 뭐 2만 건, 3만 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비트코인 거래 관련해 가지고의 비덴트의 이슈 자체는 그렇게 뭐 달라진 건 없다 생각하고 있고요. 빗썸을 이제 매각한, 그러니까 빗썸을 좀 이제 일부 매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좀 이슈가 좀 된다라면 저는 뭐 추가적인 상승을 좀 열어놓으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작년 한 11월 말서부터 주가가 좀 박스 흐름을 보여줬었죠. 한 10,000원대에서 한 8,000원 사이에서의 박스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번에 빗썸 일부 지분 매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왔다라면 저는 뭐 어쨌든 매물대 돌파를 하고 나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한 15,000원, 16,000원대까지의 반등은 아직은 열려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의 뭐 전망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으로 볼 것까지는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15,000원, 16,000원까지도 지켜볼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요. 곧 2차전 가기 때문에 털리지 말고 다들 붙잡아라고 하셨거든요. 어쨌든 뭐 지금 뭐 넥슨 지주사가 원래 인수를 하기로 했는데 뭐 어떤 갈등이 있었나 봐요. 근데 네. 제3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몸값은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 비덴트 외에도 그냥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요즘 또 급등락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전문가님?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비덴트처럼 네. 뭐 거래소를 운영한다든가 뭐 거래소에 어떤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뭐 조금 더 봐도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비트코인 자체를 전 좋게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뭐 거래가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거래소 관련된 것은 매출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뭐 이제 예전처럼 뭐 지금은 그런 테마는 거의 많이 없어졌지만 뭐 채굴 관련해서 뭐 이런 기업이라든지 혹은 뭐 얼마 전 다날처럼 비트코인 관련해서 어떤 뭐 결제란 이런 이슈들은 뭐 단기적인 이슈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를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모델링을 만드는 기업은 저는 좀 보수적으로 그리고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더 흐름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비트코인 관련 사업을 진행하는 종목과 거래소와 관련 있는 종목을 좀 다르게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거래소와 연관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살펴보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4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4위는 나이백입니다. 나이백이 개발 중인 폐섬유층 치료제가 뛰어난 치료 효과를 검증받았다라는 소식에 지금 이 시각에는 5%가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나이백은 앞으로도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이백 고 외치면서 토론 방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백에 대한 의견입니다. 20%까지 오르다가 다시 5%대로 훅 꺼지냐. 참 사람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주식일세. 폐섬유층 치료제가 베링거 오펠브 대비 200% 효능이란다. 100%도 아니고 200%. 무조건 홀딩 간다. 밀어난 곰처럼 덮어주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다. 약은 척하는 사람이 푼돈 갖고 장난치다 못 버는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게시글을 볼게요. 이 종목이 20% 넘게 오늘 급등을 하다가 지금 좀 윗꼬리를 길게 달고 있긴 하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이슈가 그만큼 강하지 않다는 의미예요, 전문가님? 뭐 그렇게 보시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뭐 이슈 자체가 뭐 지금 처음 나오는 이슈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도 이미 좀 일부 좀 반영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어쨌든 경쟁 업체 대비해서 조금 더 좋은 결과치를 좀 확보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은 또 신약 출시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주가 자체가 조금은 조정세가, 그러니까 상승폭이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하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시장 자체가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뭐 장중 1%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다시 또 하락 전환되는 모습들. 그리고 코스닥도 뭐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지금 아직 시장이 좀 조정기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좀 호재성 뉴스가 나오더라도 좀 치고 나가기를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은 모양새라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나이백은 뭐 다른 제약 바이오와는 다르게 좀 긍정적인 이슈들이 조금 더 남아 있고, 또 그런 것을 반영한다고 해도 주가가 뭐 엄청 뭐 올랐다라고 말하기도 아직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이 남아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직전 고점 때 한 3만 5천 원 정도의 목표가 여전히 유지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윗꼬리가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조금 더 시장 움직임에 좀 기민하게 반응을 이 종목이 하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좀 꾸준하게 좀 그 매물 부담감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우선 아무래도 시장이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호재성 뉴스에도 크게 주가가 반응하지 못하다라는 점을 설명을 하셨지만 그래도 일단 고를 외치셨는데,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미련한 곰처럼 덮어두는 것도 좋은 대응 전략이다라고 하셨거든요. 목표가를 어디까지 나이백은 보유하신 분들이 잡아보면 좋을까요? 네, 뭐 지금은 그냥 무턱대고 장기로 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네. 무슨 얘기냐, 약간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고를 말씀드린 것이고, 저는 단기적으로 한 5만 원 정도, 4만 5천에서 5만 원 정도까지의 상승은 여력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지선이 최근에 이제 3만 원 정도 지지선이 좀 확보가 됐었던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뭐 지금의 3만 원까지 버티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좀 조금 더 상단인 한 3만 4천 원 정도가 지켜진다라면 좀 끌고 가실 때, 3만 4천 원에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나이백의 기업의 문제라기보다는 시장의 흐름에 흔들리는 것이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3만 4천 원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시면서 4만 원 한 중반대까지 목표가 설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3위 만나볼게요. 오늘의 3위는 SK바이오팜입니다. 대주주인 SK가 지분 일부를 시간 후에 대량 매매, 이 블록딜 방식으로 매각하면서 오늘 개파락 출발했고 지금 이 시각에도 10% 넘게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SK바이오팜은 다시 한번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K바이오팜을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SK바이오팜에 대한 의견입니다.
12만 8천 원에 200주 조심스레 추매해봅니다. 제 판단이 부디 틀리지 않았기를. 상장 1년도 안 돼서 이런 초대형주가 반토막이 났다고? 아 진짜 저절로 두통이 밀려온다. 한 2, 3일 더 빠지고 한 달 정도 횡보할 듯 10만 원 밑에서 잡는 게 편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게시글을 보면요. 이분은 지금 이렇게 떨어질 때 오히려 200주를 더 추매를 하셨다고 하거든요. 전문가님이 스탑을 드셨는데 이거 좀 어떻게 이 뉴스를 읽어야 될까요? 뭐 오늘 하락하는 거는 뭐 SK바이오팜 문제가 있다라기보다는 블록딜 그렇죠. 소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0% 정도 할인을 해서 블록딜을 형사가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단기 오버행 이슈가 발생한 것이다. 그래서 주가가 하락 출발한 것이지 회사에 문제가 있어서 혹은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 하락을 한 것은 아닙니다. 보통 이렇게 오버행 이슈로 좀 하락을 하게 되면 연속적인 하락보다는 제한된 반등을 좀 보여주거나 혹은 그 가격대에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던 경우가 많아서 뭐 오늘 뭐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좀 일부 매수했다 혹은 추가 매수했다라는 것은 아주 나쁜 전략은 아닙니다. 다만 이 회사가 지금 급등세로 갈 수 있는 흐름은 아니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주가가 올라가면서 블록딜 매매를 했다라면 오히려 그것이 호재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뭐 큰 뭐 이슈가 없었던 상황에서 블록딜 소식이 한 번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충격을 받은 것이고 뭐 블록딜을 했다는 얘기는 거래 또 상대방은 앞으로 뭐 더 좋게 보니까 매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이슈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그 할인 가치라는 이런 이슈가 좀 해소가 되기 위해서 시간이 좀 필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조금 더 보일 가능성을 염두에 놓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블록딜 자체가 악재는 아니다라는 점 누군가 받아냈을 때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해석을 해주시긴 했는데요. 자, 그럼 우선은 뭐 보유하신 분들은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어쨌든 급락을 했기 때문에 SK 측에서도 뭐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라고 해명을 하긴 했지만 이건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큰 문제이기 때문에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아보면서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그거죠. 네. 지금 어쨌든 어저께가 갖고 계셨던 분들은 아님밤 되게 홍두깨 상황이 좀 놓였는데 일단은 저는 좀 시간과의 싸움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14만 원대까지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3월 혹은 3월에서 4월 사이에 이렇게 좀 14만 원 언저리 반등이 나온다라면 그때 좀 추세를 보면서 좀 비중을 줄이시거나 좀 더 끌고 가시거나 하는 결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지금부터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일부 열려 있다라는 것은 좀 인내를 하시고 추가 매수 자리는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조금 더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이오팜에 대한 의견 확인하셨고요. 자, 이어서 오늘의 2위 만나보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상장을 했고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앞으로도 그렇다면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거품 내일부터 하방 시작이다. 오늘 먹고 빠지는 사람이 승자다. 매출 300억에 영업이익 100억도 안 되는 회사네. 다들 적당히 먹고 빠져라. 그러다가 지옥길 걷는다. 요즘 상장하면 상한가는 기본인 문제는 다음날 상이냐 급락이냐 둘 중 하나인데 결국 PB평화처럼 무덤이 되겠지라고 하셨습니다. 뭐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전부 다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신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면은 네.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오늘 스탑을 외친 거는 이 회사 나빠서가 아니라 항상 제가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좋게 말씀드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일단 스탑을 말씀드린 것이고 뭐 지금 반도체 업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그렇죠. 이 회사의 약간 높은 기술력이나 이런 것을 본다면 시장 점유율도 더 늘어날 개연성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회사의 성장성이라든지 미래 가치는 나쁘지 않은데 어찌됐든 공모가가 2만 1천 원인가요? 2만 5천 원에서 형성되었던 것이 지금 이제 5만 4천 원대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결국은 시장이 만약에 좋다라면 계속해서 뭐 코스닥이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코스피도 신고가 행진을 보여준다라면 저는 뭐 조금 더 신규 상장 주지만 더 가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지지선 좀 확보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스탑을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2위 확인하셨고요. 이어서 오늘의 1위는 한농화성입니다. 자, 빠르게 이 종목은 고일까요? 스탑일까요? 일단 스탑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농화성인 스탑 들면서 토론방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농화성에 대한 의견입니다. 전고점 저항성이 대단하긴 하네. 그만큼 전고점 저항성만 넘으면 연상은 문제 없을 듯. 23,000원, 24,000원 매도병만 뚫으면 바로 문 닫아요. 늦기 전에 다들 얼른 타요. 같이 가자. 오늘 상한가 갈 줄 알고 25,000원에 들어왔는데 손절은 싫어요. 주포 형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자, 한농화성은 일단 뭐 어제도 상한가를 했었고 오늘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회사의 비전은 나쁘지 않죠. 그 계속해서 그 뭐 실적도 뭐 작게나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전고체 관련돼서 어떤 배터리 개발을 그 성공 소식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배터리는 이제 고체 배터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어떤 기술력을 좀 확인했다라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이게 당장 매출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는 것이죠. 미래에 최소 진짜 빨라야 한 2, 3년 뒤에나 가능한 그 배터리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것들이 지금 과도하게 좀 선반영된 측면이 있다. 지난 1월 달에도 한번 상승을 좀 보여줬었던 게 있었고 지금 이제 어제 상한가 오늘 좀 더 20%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한 25,000원 매물 부담감을 계속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를 외치기보다는 한번 눌렸을 때 지지선이 어떻게 좀 확보가 되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시면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종목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자, 곧바로 전문가님의 관심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같은 약세장 어떤 종목 관심 가져보면 좋을까요? 네, 덕산 하이메탈 선정을 좀 해봤는데 뭐 결국엔 IT, 반도체, 뭐 이런 쪽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계속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좀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덕산 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반도체 패키징 관련해 가지고의 안정적인 그 매출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호황세를 보여준다라면 올해 충분히 더 추가적인 실적 증가 개선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재련업 관련해 가지고 진출했었던 것도 뭐 실적이 뭐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시기 접어들면서 이런 약간 원자재 관련된 사업을 하는 부분들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늘 같은 경우도 덕산 하이메탈은 고점을 좀 갱신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최근 두 달 동안 기간적으로 좀 잘 줬고 고점 갱신에 대한 패턴으로 간다라면 전 충분히 14,500원 전후로 해서 매수 가능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18,000원 정도 설정을 해봤고요. 만약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면 12,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충분히 접근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주로는 덕산 하이메탈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의 새빨간 스캔들은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